일단 기록이라는 거는 달성하면 뭐 선수는 당연히 기분이 좋은 거고요. 근데 저는 뭐 뛸 때 이런 기록들을 좀 챙기지 않는 편이라서 주위의 선수들이 뭐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할 때 그냥 듣고 이렇게 이런 기록을 달성을 했구나 기분 좋습니다. 제가 뭐 마태형이라고 크게 팀에서 뭐 신경 쓰는 부분은 없고요. 그냥 일단 지금 시즌 중이니까 최대한 어린 선수들 이렇게 뭐 시즌 때 조금 게임 때 안 되는 부분 같은 거 조금 얘기해 주고요. 일단 또 김영환 선수가 또 그동안 주장으로서 역할을 잘 해왔기 때문에 김영환 선수가 또 주축으로 해서 제가 또 부족한 게 보이면 옆에서 조금 선수들 뭐 이렇게 얘기도 해주는 편이고 그런 식으로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. 일단 저희가 또 연패도 타고 있었고 2연패를 그리고 또 홈에서 이제 1라운드 게임이 많았는데 관중분들이 들어오고 나서 저희가 또 승이 없어서 또 선수들 되게 조금 팬분들한테 되게 미안한 마음도 조금 있었고요. 근데 오늘 드디어 또 연패도 깨면서 또 홈 팬분들한테 첫 승리를 또 안겨줄 수 있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요. 내일 또 연승 달릴 수 있도록 준비 잘해서 또 나오겠습니다.